지난 12일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었던 인기 인터넷 방송인 BJ 세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BJ 세아가 포승줄이 묶인 채로 대중 앞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세아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왔으며 다양한 주제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며 활발한 팬층을 보유한 인기 BJ이죠. 그는 2021년 아프리카TV BJ 대상 올해의 토크 BJ 남자 부분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BJ 세아가 돌연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대중 앞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유튜버 김강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19파 소속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에 달하는 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송치됐었습니다. 앞서 약 투약 판매 및 혐의로 BJ 김강패가 먼저 구속되자 BJ 세아가 BJ 김강패로부터 약을 받아 자택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세아는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BJ 세아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당시 세아는 본인 채널의 아프리카TV 게시판을 통해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세아는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약을 했다고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라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다. 약이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한다. 저는 언제든지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로 절대 약을 하지 않았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경찰은 세아가 지인들과 약을 투약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고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BJ 세아를 구속한 상황입니다. BJ 세아는 구속된 당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0여 분 동안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결국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한 BJ 세아에게 취재진들은 약을 한 혐의를 인정하냐,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냐라는 등 질문을 건넸지만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일절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이와 관련해 팬들 사이에서는 저번 해명이 거짓말이었냐? 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BJ 세아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방송국이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아프리카TV는 지난 12일 오후 세아의 아프리카TV 방송국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켰죠. 정지 해제일과 정지 기간은 미정이며 아프리카TV 측은 정지 사유에 대해 자체 기준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메인 플랫폼 정지까지 당한 BJ 세아는 그야말로 나랏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울러 경찰은 세아 외에도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20여 명의 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이번 김강패 게이트는 BJ 세아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아가 약을 했다니 믿기가 힘들다.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면 더 큰 실망이다. 팬들을 속이고 방송을 계속한 건 너무 실망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인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TV 방송국까지 정지되었다니 이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